월요일날 또 오랜 병에 그냥 또 갈까? 사실은 한 번만 오래면 되니까. 그럼 이번 월요일날 또 가야 겠나? 맛있게 잘 됐네. 양념장이 맛있으니까. 그럼 유스쿨이야 또 가야 되구나. 야. 피 검사해보라. 피 뽑아보라. 결과 이틀 있다 나오는데 한 3일 있다 나. 얘 이스코야가 또 오르내치다. 아니야. 저번에 갔던 병은 다 아니고 다른 병 갔다 왔어. 또 한 주가 가네. 내일 또 토요일. 시간 빨리 간다.
어머니 한 번만 드세요. 한 번만. 제발. 제가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엄마 많이 드시니까 입에서 또 나중에 뭐 하니까 힘들어. 또 어머 빨리빨리 씹지도 않고 모래 안 씹고 그냥 막 넘겨버리잖아. 어떤 분이 댓글에서 그랬네요. 나한테 왜 어머니한테 잔소리 하냐고. 잔소리 하는 게 아니고 엄마 한번 씹은 다음에 모래 씹고 아니면 확 삼켜보니까. 내가 그런 건데 그 사람 막 댓글에서 뭐 오래 안, 어머니한테 잔소리 한다고. 오래 씹은 날 물론 어머니가 치매니까 자꾸 까먹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맨날 얘기해야 돼. 알았어요. 한 번만 드세요. 한 번만. 아니 맛조합이네. 뭐 했어? 맛조합도 한 번만 넣어. 또 여러 번 먹을 수 있어.